이제 좀 쉬는 것 같네. 정신이 없었어. 아침에 먹는 게 장난 아니야. 아, 섬이 엄청 많다 진짜. 섬 하나 살까요? 섬은 살 수 있는데 배에 살 돈이 없다 야. 아니 섬이 더 비싼 거 가지 못해. 내가 보기엔 한 형 1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어야 돼. 그러니까 섬이 더 비싸지 않아요? 와우. 볼륨 업 이게 다야? 오. 그렇지. 우와 형 뒤에 구름 봐. 우와 계단 같다고. 아. 야 일 좀 해. 야. 그래 일하래 형. 오. 아. 안 잡혀. 아 안 보여. 야, 수필아 진짜 바다 색깔이지 않냐? 파란색? 오! 야, 물 맑다! 어, 그니까. 이거 사진 찍어두고 싶다, 야. 나와요? 오, 물 속에 있는 것 같아. 야, 뭐가 많아, 앞에. 사랑하고 있어. 아, 이거 내가 찍어야 돼. 얘기할 기회. 내게 여러분, 현재 저희 배를 운전하고 계시는 너무 박성웅 선장님을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들한테서 뺏어온 타노스 블루투스 흘린 미소라도 좋아 늘 수 있게 내게 용기를 줘 난 너에게 사랑한다 말을 하 운전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지금 3시간째 예, 운전대를 단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예. 아, 이 체질인가 봐. 예. 지금 저쪽 고화성이랑 저 남길이 형은 지금 화보 촬영 중이고요. 심심해. 막상 배 심심하네. 개인적인 취미생활 한번 해봐야겠네. 내가 설치하고 전화할게. 아, 여기서 하면 되겠네. 이거 있어? 야, 이거 낚시하시는 건가? 아니, 테니스. 야, 끈 잘 묶어서 쳐. 응? 끈 잘 하고 치라고. 끈 잘 했어요. 딩동. 야, 세게 쳐야지. 이게 바운드를 한번 시켜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세게 쳐야지 오면서 바운드가 되는 거야. 야, 야 어떻게 글로 그렇게 보냈냐? 아차가 뭐지? 야, 유필아, 세게 쳐봐, 예. 세게, 세게 더 세게 임마. 세게 쳤는데 하고 아니야 이거. 테니스 배운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거? 아니 야
나 영상 보여줄게, 영상. 좀 좋은 걸 했었어야 되는데. 야, 여기다 잘못한 게 아니야. 지금 오늘 이거 처음 뜯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끈을 교체를 해야 돼, 원래. 이걸로는 절대 못 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규필아, 너 화끈거린다 그랬지? 저... 어? 어, 형 얼음이야. 야, 벌써 뜨거워. 오빠건 더 좋아 보인다. 응? 오빠꺼? 내일 오빠꺼 해봐봐. 이러고 사진 하나 찍을까? 응? 팩하고? 응. 알았어. 나 잠깐만. 저 코 왜 그래? 코 왜 찢었어? 코가 아니고 이거 입술이야. 아, 이거. 인종. 나 형 세수했어, 근데? 안 했어. 아이, 나 참. 아이, 나 참. 아유. 하나, 둘, 셋. 이거 무슨 형 영화 포스터 같다. 생라면 먹으려고? 아니, 이거 본 거에 지금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무슨 생라면이야, 끓여 먹을까 생각했는데. 아, 지금? 아, 난 이렇게 배가 고프지. 아니, 아까 우리가 봐봐. 배고파요? 두 끼밖에 안 먹었잖아. 전복 거죠? 이빨 빼고 버터 녹여온 다음에 그거. 어, 그렇지. 그러면... 전복 버터 구이. 전복 라면? 그래, 버터도 굽고 라면도 먹자. 네가 찍으려고? 응. 규필이가 되게 열심이야. 이거 전복 손질하는 거를 찍어달라고 할 정도로. 이빨은. 칼, 칼로 해, 칼. 안 돼. 양념을 해달게요. 어. 오, 쪼그라들어. 오, 둘이 신혼부부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누구지? 이러고 싹 올렸는데 둘이 너무 거기에 열중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여보, 오늘 수고했어. 자기가 더 고생했지. 여보, 오늘 일찍 잘 거야? 아, 먼저 자. 야, 신혼부부인데. 아, 오늘 먼저 자. 아, 진짜 눈물이 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들은 날 짓밟았어. 나 꿈꿈도 빼앗아갔어. 너 H.O.T 팬이었구나. 아니요, 저는 H.O.T 세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왜 갑자기. 우린 서태지와 아이들이지. 돼지 보이스? 나 서태지 진짜 좋아했는데. 진짜 좋아. 난 진짜 지금도 존경해. 나도. 저도. 서태지 노래 좀 들을까? 어, 좋지. 이제 어, 나 이 노래 너무 나도. 좋아해. 진짜 오빠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서태지 노래 중에 제일 좋아. 아, 나도. 이 노래 정말 뭐였는데? 해피엔드. 나 이 노래 진짜 아, 진짜 너무 좋아요. 나도 오늘 미칠 것 같아. 청명하게 남아 있을 때 너를 가져가야 해. 너만 깨끗한 해피엔드. 노래 너무 좋아. 진짜 좋아. 차 탈 때 이 노래 크게 틀고 딱 날 달리면 어. 이거 그냥 버터에 구우면 되나? 어. 그쵸. 버터 그거 이렇게 발라놓고. 발라놓고. 후추 넣어줘, 후추. 어, 후추 넣을 거야. 이거 딱 같아. 와, 미쳤다. 장난 아니다. 네. 건배!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다? 한 뼈! 맛있다! 맛있다! 소금이 간 게 있어.
라면은 제가 끓이게 해주세요. 번지하게 있어 내 가슴 속은 가깝게 졌어 삶을 받은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서태지 노래 들으면서 라면 먹긴 또 잘 태어나서 잘. 와. 예. Yeah. 아, 맛있다. 이 시간에 라면 먹는 게 와. 맛있어. 떡 하나 더 주세요. 아, 고마워. 이래서 내일 출항하면 다 토하는 거 아니야? 언제 꺼내나 했네. 문 다 닫혔어. 뭐야 장비가? 아 이거 레오사해? 밀어버려. 제대로네. 잘했어. 와 제대로다. 뭐야?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 너무 껐다. 어 좋은데? 좋아. 아니야. 좋은데? 이게 좋아.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며 음악이 흐르며 신이 어둠 속에 한 줄기처럼 느껴 몰라 나의 모습이 야 잠깐만 집에서 전화 왔나? 잠깐만 거. 어? 어디야? 배한이 씨 어디야? 내일 또 10시간을 타야 돼. 애들 다 열심히 잘하고 있어. 똘똘 뭉쳐가지고. 아들은 자? 배한이야. 죽다 살아났어. 왜요? 멀미해가지고 배 멀미해서. 잘 때도? 아니야 여기 정박해 있어서 괜찮아. 하도 안 쳐요. So I love you, 아들. 형우야 잘 자. 어 끝나요. 자자 이제. 안녕히 주무세요. 굿 나잇. 아 참치 잡고 싶은데. 아 물고기는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큰 거. 낚싯대도 해야겠네. 아, 그렇지. 네. 낚싯대. 저 참치 이런 거 큰 거 좀 작게 좀 해주십시오. 응. 오케이. 우와! 고기! 어디야? 여기야! 저 그거 닫아야 돼! 닫아야 돼, 닫아! 오! 왜? 왜요? 장난 아니야. 엄청 생생해. 가모! 줘봐, 줘봐. 말할 때까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빠가빠가빠가. 네 남편 잔다, 야. 저러고 잔다고? 설마. 너 눈 감았었어, 안 감았었어? 정말 결혼 잘했다. 너무 귀여워, 진짜. 진짜 아까처럼 해봐요, 오빠. 입 다물고, 입만 다물고. 입 다물면 돼. 아니, 너 눈 감고 있으면 돼, 그냥. 제프라, 일로 가까이 와. 혼자 여기 바깥에 외롭게 있지 말고. 형, 그럼 나 형 다리 좀 더. 아, 겁나 좋다. 아. 아, 성아, 셀카도 찍어야지, 네가. 참, 음악 감성은 아성이는
Bring it back, bring it back. Don't take it away from me because you don't know what it means to me. 남기랑 또 어디 갔어? 남길이 형! 와, 남길이 형! 형! 남길이 형! 남길이 형! 남길이 형 어디 있어? 남길아. 남길 저기 있었구나.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 잠깐 잠들었는데. 잠들었다고? 아니, 입 돌아가는 줄 알았지. 추워 지금. 박선이 와. 저 커피 한 잔 더 마실 건데 오빠도 혹시 드실래요? 따뜻한 걸 부탁해요. 네. 너 여기 있을 때만이라도 안경 쓰고 있어. 무슨 안경? 멀미 안경. 요리할 때 필수야 이거. 이 안경. 오. 눈이. 오빠 너무 귀여워요. 야 눈이 진짜로 풀려. 오, 야, 오빠도 웃겨요. 야, 나. 형, 이거 좀 쓰세요. 뭔데? 이 멀미 안경인데. 아, 진짜? 이게 좀 약간 휑하게 보여요. 어? 눈이 약간 휑해져. 아, 그래? 응. 이게 무슨 효과인데? 이게 약간 눈을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초점 이게. 그러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이게 이 차에 있는 물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나 보다. 네. 그렇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약간 물 속에 있는 느낌? 이상해? 너 일부러 씌운 거 아니야, 나? 저 설사야. 아성이도 요리할 때 이제 쓰긴 했어. 아, 그래? 아니, 느낌이 희한하네, 이게. 형, 그럼 잘 어울려요, 생각보다, 형. 그래? 네. 그 말이 아니라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보고서 내가 확인해 주겠어, 너한테. 어, 좀 덜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어? 덜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멀미가. 오빠 이거 오빠 거 들고 오세요. 커피 왔다. 와, 야, 야. 오, 뜨거워요? 오. 우와, 감사합니다. 아, 따뜻하다. 왜 아직은 안 썼어, 안경? 저 아까 써봤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상해? 아세요, 얼굴 지켜줘야죠. 야, 나를 안 지켜줘도 된다는 거야? 아, 이제 멋있는 모습 많이 나왔습니다. 나세요, 얼굴 지켜야 돼. 앉으세요. 코 운동 중이야. 코 운동 중이야.
야, 너 뭐 커피 광고 노리는 거 아니지? 어떻게 알았어? 저희 찍어줘.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해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는 그만. 오, 되게 좋다. 요즘 캠핑이 엄청 잘 나오네. 아, 이렇게 요령을 하니까 금방 되잖아. 그, 뭐 나이스. 긴게 저거야, 등이야. 남기랑 지금 하는 척 하는 거야, 또? 어? 아니, 쪽 빼요. 아. 어, 짜장면 왔네. 여기 짜장면이네. 와, 짜장면 이렇게 와. 와. 아유,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얼마예요? 5만 7천 원. 5만 7천 원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육구다 놔도 돼요? 이 그릇이에요. 아, 예. 아, 네네네. 제가 내일 가져갈 거니까. 네, 철가방이랑 같이 넣으면 되죠, 사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성우가 어디 계시지? 와,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대박이다. 왔어? 어, 지금 왔어요. 먹자. 앉으시죠. 자. 조금 어두운데. 잠시만요. 야. 야, 씨. 아, 이게 이런 거야? 네, 이거 찍어 드실 거예요? 부어 드실 거예요? 찍어 먹겠지. 그렇지? 아, 그럼 뭐 틀려? 찍어 먹어. 자리가 협소하니까 그냥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 나는. 좋겠다 이거. 야, 섬 짜장면은 어떨까? 먹어보자, 탕수육이랑. 요, 그래, 저기 부고 주셔야 다. 여기다 안에 넣어줄게, 내가. 다 간짜장 시킨 거야? 응, 다. 네. 간짜장 짬뽕 국물 시켰어. 오케이. 야, 여긴 되게 독특하다. 왜? 간짜장이. 유니 짜장이네, 고기 섞인 거. 여기는 다 독특하네. 와, 맛있겠다. 섬에서 먹는 짜장면이라. 응, 나도 섬에서 짜장면 진짜 아주 오랜만에 먹어봐. 난 처음 먹어봐. 섬에서? 네. 제주도에서 안 먹어봤어? 제주도에서 먹어봤겠지. 아, 먹어봤네. 여의도에서 안 먹어봤어? 그럼 마라도 짜장면은 말아주냐? 여의도에도 드셔봤잖아요. 아닙니다. 알았어, 먹어. 땡해줘, 빨리. 아, 얼었잖아, 엄청. 맞네, 열었구나. 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금방 녹을 줄 알았지. 맛있는데? 짜장면 되게 독특하다. 면이 면이 좋죠. 면이 되게 얇다. 맛있는데? 오리지널 국물 맛이. 어때? 어? 어때? 못 먹겠어. 어? 소주 없이. 아, 난 또 맛없다고.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지금 먹어봐봐. 소주로 먹어줘. 그래서 술 없이도 음식을 먹는 버릇을 자꾸 들여. 어? 왜들 그래? 술 없으면 음식 못 먹는 거. 네가 막 그 느낌을 알아? 몸이 안 좋아.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니까. 난 딴 기쁨은 알아. 응? 뭐래? 다른 기쁨은 안 돼. 아, 이거요. 소주 짠 게 안 땡겨. 뭐 소주 같은 거 뭐 좀 그래. 좀 스탠 독주가. 비 온다. 응. 비 와요. 아니 형, 어차피 이거 내일 가져가시니까 오늘 우리 갖고 와서 먹어도 돼 지금. 아, 내일 가져가면 돼? 짜장면만 넣고 탕수육이랑 짬뽕 국물이랑 갖고 들어가자. 이동하자. 하늘이 너무 예쁘다. 누워서 하늘 보는 게 이렇게 좋을 수가.
규출아 누워서 하늘 좀 봐. 너무 하늘 너무 예뻐요. 아 나도 거기서 찍어야겠다. 하늘은 여기서가 이뻐 아성아. 옆으로 좀만 가봐. 조금만 옆으로 가봐요. 하늘 봐. 장난 아니지? 아... 마스터랑에서 하늘 하나 찍어. 아성아 이 마스터를 찍어. 그리고 저기 봐봐 구름. 대박이다 진짜. 무슨 일이냐. 와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야 여기 나중에 진짜 신혼여행을 이렇게 하면 느낌 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미쳤다 진짜. 너무 춥다. 어 지금이야. 지금인 것 같다. 오 올라간다. 오 올라간다. 아. 아 보기 좋네. 즐겨. 잠깐만 야 장난 아니네. 야 장난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아 너무 재밌어요. 하도 장난 아니야. 쏘아 쏘아. 규철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아 빨리 와. 야 이제 쓰다 쓰다 쓰다. 규철아 빨리 와. 빨리 와. 나 가운데 앉아요. 그래 야 와이프가 부르잖아. 아 오빠 왜? 갔다 올게 꽉 잡고 있어. 네. 아 별로 안 내려갈래. 이렇게 나와. 나 좀 이따 갈래. 여기까지 왔는데 너 아유 진짜 어? 빨리 안 와? 형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어. 규필아 왼쪽이야 형을 봐. 아 안 가! 일로 와 이씨. 아 빨리 와. 아 아성이가 같이 하고 싶대잖아 너랑. 아 저 좀 밀어버릴 거야. 봐봐 아성이가 부르잖아. 너 집에 가. 오빠 내가 진짜 지켜줄게. 야 이거 아니야 괜찮아. 아니. 어우 씨. 괜찮아. 어우 씨 잘한다. 야 나. 가 있어. 가 있어봐. 들어가봐. 저. 우와. 좋구나. 야. 오빠의 부서. 사랑. 잘했어 잘했어. 야. 야. 생각보다 괜찮지? 어. 이게 여기가 덜 힘들려. 저쪽보다. 야. 잠깐만. 잠깐만 자취에 배우잖아. 쟤 지나가면 파도 진짜 센스. 나 이제 갈게. 가지 마. 이거 안 나? 에이씨. 잠깐만. 정원! 정원! 이거 안 나? 에이씨. 잠깐만. 정원! 정원! 걷었다. 아! 아! 잠깐만, 나 안 깨져? 아! 잠깐만, 나 안 깨져? 야, 오빠 옷가게 막으려고. 오, 잠깐만. 이거 누우면 안 되네. 야, 이거 끊어져. 이거 안 돼. 아, 나. 형, 나 100kg야. 아리온 제주. 아, 제주. 안 돼. 아리온 제주. 인사라고, 여기 있으라. 오빠 기절한 거 아니죠? 야, 이거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거 왜 또? 아우, 나 목이 다 아셨네. 진짜 이런 걸로 다 힐링 받는 기분이야. 너무 좋아요 이런 게 진짜. 성우 오빠도 데려오고 싶다. 성우 형 멀미해가지고. 성우 형 어쨌지. 야 괜찮아. 아 시간을 줘. 아, 손잡아주려고 그래. 아, 가 있어. 가 있어 봐. 나 파도 보고 들어갈게. 야 빨리 와. 나가봐야지 또. 어, 형 일로 와. 일로 와봐. 너 빨리 와봐. 재밌다, 재밌다. 진짜 좋아, 일로 와봐. 아, 진짜. 빨리 와봐. 멀미 끼지 마, 저기 하고. 잠깐만. 아, 형 진짜 와봐, 조심해. 아, 빨리 와봐. 온다고.
아이고. 오빠 놀이기구 타는 것 같아요. 나 놀이기구 타는 거 싫어해. 형 나도 싫어해. 아! 오늘 글샤도 성웅이 형 오면 좋은데 막 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내 손 다 모였다. 대박이다. 아, 잡아! 됩니다, 이거. 어, 우리 다 잡았어요. 아! 야! 아! 잡아봐. 아! 이거구나! 아! 와! 빨리 오라고 막 아성이가 막 오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세이어! 아, 진짜 죽겠다 이거. 그거 같아. I'm a king of the world. 이거 같아. 형, 이거 완전 포스터야 지금. 그래? 아니 내 신서 지금 받아보고 있으니까. 작업 찍어볼까? 써도 되겠는데? 받아봅시다. 하나, 둘, 셋. 야, 저 제주도다, 형. 그치? 어. 저게 제주도라고? 오른쪽에 쭉 펼쳐져 있잖아, 성아. 네. 저기까지. 저 멀리 보이는 섬이 아름다운 우리의 섬 제주도. 그런데 여기 너울이 아주 딱 맞게, 놀이기구에 맞게 그 최적화된 높이와! 바이킹을 못하는 저로서는 아무튼 이러고 저희는 지금 한 시간째 놀고 있습니다. 아, 야, 이 예능이 힘들어. 어? 야,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더 멀미가 안 나지? 여기가 형 멀미가 안 나. 아, 좋다 진짜. 진짜 좋지 형. 아, 이걸 어디서 경험해 볼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오늘 너무 좋다. 저 이거 이 날씨 좋을 때 선 붙여갖고요. 들어가자.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 볼게. 형. 나 잡지 마. 나 잡지 마 위험하니까. 나 잡지 마 위험하니까. 남길아 어디 가려고? 발이 다 불었어. 아, 짱이다. 와! 우와! 야! 우와! 야! 우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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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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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땅굴에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 잠깐 몸이 감겼어. 감겼네. 그렇지. 아, 이렇게 보이시나? 야, 그거 니들 찢어질 수도 있는데? 네? 규필이 때문에. 야, 나 잠깐만. 아성이 도망간다. 아성아. 이거 가져가야지. 이걸 주고. 야. 아유. 자, 여러분. 이 맛이죠? 이렇게 또 건너가는 겁니다. 이게 엄청 위험해요. 이게 직립보행이 힘들어, 요트에서. 잠깐. 좀 있으면 가니까. 우리 또 울릉도 명물 칙소 먹여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연석이한테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네. 칙소를 사시죠. 제가 운전해도 돼요? 네가 운전해. 도시. 형이 앞에 타 그럼. 응.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 예예. 예. 제가 뭐 검색해 봤어요. 자동차 운전이라니. 며칠 만이야. 아성아, 울릉 프라자로 가면 돼. 알겠습니다. 아니야, 진짜. 2km. 배로 2km가 얼마나 걸리죠? 배? 2km? 2km가 되게 생소하네, 우리는. 헤리를 써.
나 혼자 이게 뭐 사람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내가 이 노래를 꼭 들려줘야 돼. 뭐 했는지. 아이패드 부셔버리던 거야 지금. 부셔버리던 거야 지금. 부셔버리던 거야 지금. 아침 일어났으니까 멍멍멍 한번 해봐. 오케이 마담 한번 볼까? 좋아요. 규필은 못 봤나? 저 못 봤어요. 어떻게 봐? 나도 못 봤어. 네. 너 못 봤어? 어. 남길이도 못 봤구나. 나도 못 봤어. 아니 우리 게스트 아닙니까? 아이고 승민이었네. 자기가 연기하는 거 보고 좋아한다.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연기하는 거 보고 좋아한 게 재밌잖아, 웃기잖아, 상황이. 여기서부터 재밌어. 아니, 난 그냥 쉬자. 너 자냐, 그리고 또? 남자잖아. 뭘 남자, 꽃 가지고 놀아놓고. 진짜요? 아이고, 씨. 저거 비타민이야? 이런 건 녹음을 해줘서 들려줘야 되겠지? 그치? 안 울었는데요? 왜 일어나요, 오빠? 규필 so cool? 아니, 규필. 어떻게 형 영화를 보면서 10분 내로 잠이 들 수가 있냐? 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촬영을 해놨어. 너 코골 면서 자는 거. 아 진짜요? 야, 아. 트래킹 하자. 오, 굿. 진짜 맑다. 날씨 너무 좋다, 형. 너무 이쁘다. 안음도 지질 탐방로를 보자. 현재 위치. A코스, B코스. B코스는 어디서 시작? 몰라. 우리 애들이 어디 있지? 이쪽에 있나? 이쪽 어디에 있을 거야. 가보자. 와, 다리 봐요. 죽도가 보이죠? 제 옆으로. 울릉도 진짜 이뻐. 내가 어디를 형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진짜 응. 손에 꼽힐 정도로 이쁘지 않아? 이뻐. 정말 신비로워, 야. 그냥 이쁜 게 아니고 너무 이뻐. 맞아. 외국 같아. 그치? 외국 같아. 동영상 찍으면서 갈까? 아, 관음도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이건 관음도고요. 이거는 김남길이고요. 빠지는 거 아니야? 인사 좀 해봐. 안녕하세요. 남길아, 쫓아오길 잘한 것 같아, 너. 어디? 너. 아. 바닷길 선발 때. 좋아. 아, 정말 3일 동안, 처음 3일 동안 너 죽이고 싶었거든. 느낌 알지? 너도 육지 멀미 해와서. 나는 배 탈 때 내내 그 느낌이었어. 아, 근데 뭐 그거 하고 나서 멀미 할 땐 또 멀미 안 할 때는 형이 뭐래도 하려고 계속 했으니까. 근데 나도 처음에는 멀미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괜히 왔나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야. 그 인고의 시간 다음이 이제 중요한 거지.
사실 형이 그렇게 얘기해주기가 쉽지 않거든. 너랑 같이 오기를 참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내가 어우씨 그만해 막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형. 이렇게 얘기는 못했지만 되게 고마웠고. 내가 1, 2, 3일째 나자빠져 있었을 때 남길이가 다 하더라. 너무 미안했어요 그게. 응. 야 저는 저런 면이 있었어? 그냥 마냥 그냥 철부지 동생으로 알았는데. 그래서 대견스럽기도 했고 좀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동생한테 다 떠맡기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적응이 잘 돼서 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 때려주지 못해. 나이에 괜찮은 체력이야. 아이고, 아 힘들어. 와 공기가 진짜 좋다. 이게 서울 근교? 이게 있는 산하고 또 느낌이 달라. 그지 형? 밑에 있는 산이랑은 차원이 틀리네. 청량감이랑 시원함이 딱 두 배야. 바다가 바로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데? 이 공기 진짜 좋아. 와. 애들 들어갔나 봐. 없어? 응. 벌써? 응. 아 저기 있다 형. 저 있네. 절로 옮겼네. 얘들아! 들리겠다 참. 아이고. 얘들아! 규필아! 안 들린다고. 아성아! 규필아! 나도 어쩔 수 없어, 남자. 야! 규필아! 규필아! 아성아! 울릉도에 공항이 생긴대! 우리도! 돈 모아서 여기에 땅 좀 도와줘. 네가 일을 제일 많이 하잖아. 아성아! 야 이 자식들아! 야 이 자식들아! 들린다고 대답 좀 해라! 어? 아이고 이거 쓰는 소리잖아. 이거 먹으면서 방금 하나도 안 들리려나? 하나도 안 들리지. 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힘들다. 안쓰야. 야 여기 포토존이다. 거기 서봐. 와. 니니 형 결혼이 아주 그냥. 쳤는데 돌이
아니 이거 뭐예요? 왜 안 깨져? 삶은 거야? 삶은 거지. 아우 아파. 아우. 아 진짜 아팠어. 진짜 빡! 어? 나는 너무... 누가 짱돌로 날 찌르는 기분이랄까? 아니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이 손에 감이 있잖아. 퍽! 이 소리가 나야 돼. 딱! 소리가 날 거야. 이따 들어가서 보자. 아이씨. 박성웅이 악역을 괜히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악하기 때문에 악역을 많이 하는. 미안해. 그냥. 닮은 거야? 이건 미안한 게 맞아. 야, 내일 마지막이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그치, 안 갈 것 같았는데. 처음에 우리가 그 하태도 갔었을 때 와, 그때 진짜 야,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잘했잖아. 우리끼리 잘 돕고 잘했어. 하루 남으니까 이게 훅 지나갔는데 하나하나씩 다 기억이 나. 아니, 초반에 펜다 빠진 거서부터 참치 났고 오른쪽 엔진 퍼지고 부표 오른쪽도 프로펠러에 걸리고 사건 사고가 진짜 많았어. 이래저래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우리가. 그죠? 울릉도 들어올 때 파도도 그렇고. 아... 살면서 이런 추억 좀 하나씩은 좋지. 애들 물놀이하고 오면 피곤하겠다. 그렇지. 뭐 하는 거 없이 벌써 3시 40분이야. 얘들아, 밥 먹어야지. 안성아, 안성이 오라 그래, 밥 먹으러. 좀 필요하게 받아줘. 네. 뭐야. 너무 맛있어. 그래? 우와, 대박. 맛있네요, 근데. 명나무 갖고 올 거야. 와, 대박. 독도 가봤어요? 예? 독도 가봤어? 처음 가는 거야? 아니, 형도 울릉도도 처음이야. 울릉도도 처음이네. 나도 울릉도 처음이야, 독도 처음. 겁나 좋다는데. 진짜 독도 본 사람들이 다. 날씨가 너무 좋긴 해. 독도에 솔깃한 거야. 울릉도 독도에.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따로 계획 세우기 전에는 평생에 한번 와볼까 말까 한 그런 거니까. 독도까지 가는 야간 항해가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밤하늘의 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일출과 독도를. 독도 거기 근처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이렇게 하늘이 허락을 해줘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 빨리 독도 가갖고 구경하고 싶어. 독도. 독도는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엄청 커. 감성적으로도 되게 울컥하는 섬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게 어떤 섬인지 어떤 느낌인지 내가 직접 한번 보고 싶은 느낌이 되게 많았어. 그래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독도를 진짜 확인해보고 싶어. 독도가 보면 어떨까? 막 울컥한다는데. 우리 저기 독도 여행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독도 갈 때만이라도 맑았으면 좋겠다. 진짜 눈 떴는데 독도면 어떻게 해? 알곡가 부르자. 야, 진짜 많이 왔다, 규표야. 우리는 독도를 무사히 갔다가 집에 갈 거야.